핵심 기술을 훔쳐 외국 경쟁사로 빼돌린 LED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붙잡혔습니다. 연봉을 두 배 받는 조건으로 5천억 원 넘게 투자한 기술을 넘겼습니다. 김승돈 기자입니다. 자동차용 LED 전등을 만드는 업체입니다. 이 업체 임원이던 50살 김모 씨는 지난 2016년 경쟁업체인 대만 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. 김 씨는 연봉 협상에 불만을 품은 뒤 LED 전등 핵심 기술을 빼돌려 대만 기업에 넘겼습니다. 회사가 7년 동안 5,6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었습니다. 3년째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을 벌이던 대만 기업체였습니다. 충격과 배신감이 같이 오는 안타까운 사건이라고. 김 씨는 훔친 기술 덕분에 연봉이 두 배 올랐습니다. 매달 일주일 휴가와 외국 항공권증까지 제공받았습니다. 김 씨는 함께 일했던 부하 직원 47살 손모 씨와 44살 안모 씨도 끌어들였습니다. 연봉을 두 배 주겠다며 기밀 자료를 더 훔쳐오게 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손 씨 등은 대만 기업으로 이직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짜 명함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. 경쟁업체를 이직하면 안 된다는 그 계약 조건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.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이미 경업금지 처분을 받아서 벌금을 내야 되는. 경찰은 김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대만의 LED 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TV조선 김승도입니다.